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원악산자락에 있는 9에서 10년생 호두과수 380주가 심겨져 있는 호두과수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유튜브 게시용 촬영장비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영상 편집 기술 또한 그리 훌륭하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물건에 대한 촬영 요청 주문을 하시면 성심 성의껏 영상 제작하여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소개 물건은 충주시에서 수안보를 지나 문경방향 우측 수안보면 화천리 380 348-1 389의 5필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 6m 마을도로에 접한 지목, 과수원, 전, 답의 평지로서 9년에서 10년생 호두과수 380여주가 심겨진 3214평의 과수원인데요. 본 영상은 2개월 전에 업로드했던 이광규 142번의 리메이크 영상이고요. 두 달 전엔 소유주 어르신께서 희망 가격을 정해주시지 않아 매매가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예상치 않게 엄청 많은 분들께서 호두과수원의 위치와 가격을 문의하시어 어르신으로부터 매도 희망 가격을 받아왔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면 팔릴 금액이겠거니 하고 생각한 금액보다 다소 높게 말씀하셔서 많이 당황을 하는 중인데요. 어르신께서는 평당 30만원을 받고자 원하시는데 꼭 팔아야 한다는 상황만 아니면 이 가격이 결코 무리한 가격은 아닙니다. 이 마을이 산세나 주변 관광 인프라 그리고 도로교통 접근성 등 전원주택지로서 이점이 많아 토지 가격이 제법 나가기도 하고요. 굳이 호두나무를 평가에 넣지 않더라도 현재 토지의 조건만으로도 평당 30만원에 육박한답니다. 어르신께 면적이 커서 10억에 가까운 매매가가 부담스러울 테고요. 어차피 파시기로 한 거 팔릴 수 있는 금액으로 내놓으시죠. 드렸더니 이 동네 땅값 뻔한 거고 나무에 계속 돈 들이다가 이제 작년부터 수확 들어갔는데 그만치도 못 받으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 라시네요. 요 토지 호두과수원으로 접근을 하면 무지하게 비싼 토지이고요. 전원주택 용지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저렴 토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의 핑크색 전 783평은 오늘의 매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소유주분께서 매매 의사가 있으시다 하니 필요하실 경우 별도 매입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남쪽 방향의 1539평 호두과수원에는 9년생 호두과수 180여 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북쪽 방향의 1675평 호두과수원에는 10년생 호두과수 200여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 3214평은 완전 평지이고요. 호두과수원이 서북쪽으로 제법 널찍한 도랑이 흐르고 있고요. 이 호두과수원은 동서남북 사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시골 토지가 이 정도 생기면 완전 현빈급인 거 아시죠? 이제 호두과수원을 한 바퀴 둘러볼게요. 남서쪽에서 출발했고요. 약 7분 정도 걸리네요.
제 앞에는 제법 널찍한 도랑이 흐르고요. 현재 서쪽에서 동쪽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중입니다. 이쪽은 9년생 호두나무 180여 그루가 심겨져 있는 1539평의 호두밭이고요. 여기 비닐하우스 동과 그 뒤의 콩밭은 호두과 수원이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전 783평입니다. 여기부터 10년생 호두나무 200여 그루가 심겨져 있는 1675평의 호두밭이 시작되는 거고요. 군데군데 개울가에 심겨진 밤나무도 당연히 매매 목록에 포함되겠죠. 저는 지금 마을 도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걸으며 촬영 중인데요. 도로와 호두밭 사이로 제법 맑은 도랑물이 흐르고 있네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월악산 자락으로서 경치가 아주 수려한 등산로인 조령관문이 있답니다. 어르신께서 농기구와 비품을 보관해 놓는 컨테이너가 보이고요. 컨테이너 옆에서 원과 작업 중이신 어르신 보이시죠? 저분께서 소유주이십니다. 밤나무가 우거진 여기가 호두밭이 서북쪽 경계이고요. 이제 막 다리를 건넜습니다. 조경용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콘크리트 포장된 이곳은 농막과 호두밭의 진입로이고요. 어르신이 호두밭 출퇴근용 전동차가 보입니다. 도로 바깥쪽 그물망 펜스를 따라 조경용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호두밭 가장자리에 약 400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두 군데의 호두밭 중에 10년생 호두나무가 심겨진 1675평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고요. 펜스 안쪽으로 이제 곧 수확기에 접어들 계란 크기만한 푸른색 가피의 호두가 눈에 많이 띕니다. 나무 하나를 골라 자세히 디다봤습니다. 저 푸른색 열매 안에 고소한 호두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군침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1675평의 호두밭이 여기서 끝나고요. 783평의 아주 잘 자란 콩밭이 이어지는데요. 호두밭의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유주분께서 매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니 별도 매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9년생 호두나무가 심겨진 1539평의 호두밭이 시작됩니다.
10년생 호두나무에 비해 열매수가 확실히 적더라고요. 나무 밑으로 길게 설치된 검은선은 호두나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수선인데요. 아까 보셨던 컨테이너 옆에서 수도꼭지를 열면 3,214평의 호두밭 전체에 물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10년생과 달리 이쪽 9년생의 밭은 빈 공간이 허행해 보여서 더 촘촘히 심지 그러셨냐고 여쭤봤더니 이것도 좋은 편이라네요. 호두나무가 무지막지하게 크는지라 몇 년 후면 꽉 찬다고 하시네요. 작년에는 좀 편하시자고 드론으로 농약을 쳤다가 드론이 잠시 한 곳에 머물며 농약을 많이 치는 바람에 나무 몇 그루가 괴사했다고 이젠 직접 하신다고 말씀도 하시고요. 83세의 연세로 이렇게 깔끔하게 농사를 지으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얼른 파시면 좋을 텐데요. 그쵸? 이제 호두과수원이 남쪽 방향에서 주변을 한 바퀴 보여드릴 건데요. 동쪽 풍경이고요. 남쪽 풍경이고요. 서쪽 풍경이고요. 북쪽 풍경인데요. 이렇게 주변 풍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토지를 호두과수 영농지로서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용지로서도 봐달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제 호두과수원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는 호두밭 두 군데 중 남쪽에 있는 9년생 호두밭의 모습입니다. 어르신 말씀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호두가 한두 알씩 달리기 시작했고요. 매해 점차 늘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아주 많은 숫자의 열매가 열릴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호두나무가 듬성듬성해 보여도 불과 몇 년 후면 이 빈 공간이 꽉 찰 테고요. 나무가 꽉 차게 커진 만큼 호두 열매도 많이 열릴 테고 당연히 수익도 늘어나겠죠. 이 9년생 호두밭의 면적은 1539평이고요. 전체 면적 3214평이 아닌 이 1539평만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9년생 호두밭이 북쪽 경계선에서 10년생 호두밭 쪽을 보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콩밭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아주 잘생겼고요. 지목 전에 면적은 783평입니다. 이 호두과수원은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충주 도심으로부터 30여분, 수안보 온천으로부터 10여분 거리이고요. 승용차로 10여분 거리 내에 월악산, 송계계곡, 수옥폭포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요. 특히 산세와 지세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시골 마을이랍니다. 이제 호두밭 두 군데 중 10년생 호두나무가 있는 1675평의 호두밭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 진입로 오른쪽으로 조경 소나무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요. 호두나무가 호두 열매가 시일하게 열린 호두나무가 보이네요. 여기 시멘트로 포장되어 한쪽에 상하수 배관이 설치된 공간은 향후 창고 겸 주택을 짓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고요. 그 옆으로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대추가 참 실하게도 열려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0년생 호두나무 보겠습니다. 불과 1년생 차이인데도 9년생에 비해 사이즈와 포스가 많이 다르죠? 열매의 숫자도 제법 되고요. 호두나무 숲도 제법 우거진 것이 진짜 내년에는 꽉 찰 듯 싶습니다. 한눈에 봐도 실해 보이는 열매들도 눈에 많이 띄고요. 오른쪽에 있는 잎이 없는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이 잠시 살짝 멈췄던 나무인 듯 하네요. 이 10년생 호두밭의 면적은 1675평이고요. 9년생의 면적 1539평처럼 이 1675평만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10년생 호두밭이 남쪽 경계선에서 9년생 호두밭 쪽을 보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콩밭의 모습이고요. 3214평의 호두과수원이 부족하다 싶으실 경우 별도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맨 처음 동영상으로 보셨던 9년차 호두과수원이죠? 요 개울 건너에 바로 어르신이 주택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르신이 승용차가 파킹되어 있는 19평의 차고 겸 창고가 눈에 띄네요. 이 주택은 바깥에 있는 텃밭 200평에 대지 57평이고요. 여기는 꽃사과가 보이는 정원이죠. 주택은 22평인데요. 외부는 수제벽돌, 내부는 황토벽돌로 벽체를 지었고요. 특히 내부를 편백나무 원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펜스 안쪽에 있는 텃밭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주택 앞 도로와 개울 건너 별도 200평의 텃밭이 있고요. 2007년 준공에 방 3개, 거실, 다용도실, 욕실 2개의 구조인데요. 내부 동영상은 이광규 141번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텃밭 포함 주택의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호두과수원에 대한 물건 영상은 마칠 건데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전 이광규 142번의 영상에서 정확한 매매가격을 제시하지 못해 많은 분들께 혼란을 가중시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오락산자락에 위치한 호두가 수 380여 그루의 다목적 용지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380, 348-1389의 다섯 필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과수원과 전과 답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호두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요. 지형은 직사각과 삼각형이 합쳐진 평지입니다. 면적은 3214평이고요. 이용 제한사항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추천 용도는 다목적 용지 겸 호두 영농 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7만원, 평당 매매가는 29만원, 공정 매매가는 9억 3,200만원입니다. 월악산, 수안보온천, 송계계곡 등 관광 인프라로 인기 좋은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매매가는 순수 토지 가액으로서 향후 수익성 좋을 호두가수는 보너스인 셈이죠. 수령 9년에서 10년차 호두가수로 향후 20여 년간 호두 수확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예요.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